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5월 새롭게 확장 개편한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의 어린이 미술관을 소개해드립니다. 너랑 나랑이라는 주제로 5월 4일부터 내년 12월 11일까지 전시된다고 합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요.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현재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꼭 예약을 해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회차당 관람 시간은 120분이며 관람 인원은 2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단체 예약은 불가능하며 최대 4인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유모차는 어린이 미술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미리 예약한 관람권을 발권하고 어린이 미술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사로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멀리서 보니 살짝 베이비 페어 느낌? 너랑 나랑은 작가 8명이 참여했고요. 14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면서 일상을 되돌아보고 나, 너, 우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전시라고 합니다. 작품을 감상도 하고 작품과 연계된 활동들을 하며 체험할 수 있어요. 유리소리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 작품은 김지수 작가의 후각의 지도, 자연향이라는 작품인데요. 작품 속을 거닐면서 자연의 향과 빛의 움직임, 피부에 닿는 온도를 탐색할 수 있어요. 체험 후 느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 지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지고 노는 블럭과는 달리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정형화되지 않은 블럭을 쌓으며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작품을 보고 투명한 종이 위에 느낀 것들을 표현하고 전시해 볼 수도 있어요. 이미주 작가의 작디 작은 우리라는 작품입니다. 작가가 제작한 바퀴 달린 패널 구조물들을 직접 움직여 볼 수 있고요. 작품을 통해 우리는 세상 속 작은 구성 요소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새 아이들이랑 드로잉 카페 많이들 가시죠? 저랑 유리랑은요, 미술관에서 실컷 낙서하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던 코너 중 하나인데요. 점과 선으로만 사람들의 형상을 그린 서세욱 작가님의 작품과 연계된 활동이었습니다. 창의적으로 마음껏 만들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모빌을 만들어 보았어요. 어떠신가요? 아빠와 유리의 작품! 어린이 미술관 내부에 수유실과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개편하면서 도시락 쉼터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요, 코로나로 인해 아직 개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림책 쉼터도 있었는데요. 전시회와 연계된 그림책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유리야, 이 책을 좀 읽어. 어디 가니? 책을 읽는 공간이지만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엔 가족 라운지와 체험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간단한 원목 블럭으로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어린이 미술관과 연계된 예술 놀이마당의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도 있고요. 미술관에 어떤 식물과 나무들이 살고 있을지 미션을 주기도 합니다. 예술을 자연에서 찾고 놀이로 익힐 수 있다고 하였는데 야외 전시장으로 함께 출발! 야외 전시장으로 가는 길에 작은 호수와 다리가 있는데요. 거울에 비친 듯 녹음이 어우러진 이곳 정말 멋지지 않나요? 물고기도 살고 있었어요. 유리는 물고기를 정말 좋아한답니다. MMCA 예술놀이마당에 도착! 이곳은 어린이 미술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곳입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 참여하는 미술관을 만들고자 하였답니다. 제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은 과천 표면이라는 작품입니다. 유리가 따라온다! 도망가자! 사진 찍으시는 분들 사이에서는요, 이미 포토스팟으로 소문이 났다고 하네요. 경사지 위에 일정한 높이의 새로운 지표면을 형성하는 작품입니다. 반사 재질의 원판은요, 햇빛을 받으면 바닷물결을 보는 듯한 장관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작품 속으로
직접 들어가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해변에 온 느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파라솔과 선베드를 설치했다고 하네요. 체험할 수 있는 설치 미술인데요. 한 고랑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리랑 함께 가볼게요. 김도희, 최재혁 작가의 예술가의 밭 산고랑길이라는 작품입니다. 아, 유리가 따라온다. 주사위를 굴려 나온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자연에서 찾고 답하며 놀이하는 활동입니다. 질문들의 수준이 아직 저희 아이들에게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사위가 공이 되어버렸는데요. 역시 아이들은 탁 트인 자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게 제일이죠. 그런데 여기 미술관인 거 아시죠? 너무 넓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온 어린이 미술관과 예술 놀이마당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잡한 도시 생활 속에서 한 번쯤은 미술관을 거닐어 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시청 감사합니다.